아들의 경우 강박증이 동반돼 있어서 지금 이것 또한 본인의 물론이지만 주위 사람도 불편합니다. 했던 말또 하고 확인 차원이겠죠. 행동에서도 냉장고 문 닫고 또 눌러 닫고 눌러 닫고 등 강박증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강박증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혹시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비슷한 강박이 같이 있으신 어떤 가족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은 손을 계속 씻고 샤워를 해서 막 씻고 그 비누칠로 해서 또 씻고 그 화장실에 나오면은 이제 제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욕실에서 나오면. 네네. 그래가지고 아, 무슨 말인지 어머니께서 알겠어요. 받쳐주지 않으면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제 빨래들을 다 처리해 주시면은 그래도 아니, 마음에 안심이 됐는데, 그게 안 되면 엄청 불안해집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자녀가 우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강박이라고 이야기할 때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강박 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박 행동. 이렇게 이제 강박을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강박 사고는 계속 어떤 생각이 반복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게 이제 강박 사고죠. 그리고 강박 행동은 어떤 종류의 행동? 이제 계속해서 손을 씻는다, 계속 하루에도 계속 샤워를 한다, 또는 뭔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행동을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 행동인데요. 뭐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강박은 일단 불안 장애의 한 범주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강박이 올라오는 것인데 그 강박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려고 한다. 뭔가 불안하거나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수치스럽거나 어떤 이런 감정이 떠오르려고 할때그 감정이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계 차폐 자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계속해서 숫자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계속해서 어떤 엉뚱한 어떤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뭔가 떠오른다든지 또는 이런 어떤 불편한 불안이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찝찝함을 막기 위해서 계속 손을 씻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으로 하여금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감정 또는 본인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종류의 충동 같은 게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강박 증상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박 증상 자체는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걸 뚜껑으로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박 증상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겠죠. 이걸 걷어낼라 해도 본인은 밑에 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걷어낼 수가 없는 거죠. 본인으로서는 겁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강박 증상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감정이나 욕구를.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점검한다, 체크한다 하는 이런 행동들이 경우에 우리가 볼 때는 계속해서 왜 저런 짓을 하나 싶어서 내가 신경이 쓰이지만 내가 신경이 안 쓰인다면 그냥 좋기로는 허용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 자체를 못하게 하면 본인은 자기한테서 올라오는 이 불안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본인은 쩔쩔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것,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잠궜는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할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인 행동 같은 경우에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지가 조금 수월해요. 그러니까 지가 여러 번 돌려보는 거를 내가 한번 돌려볼게 하고 돌려보고, 내가 돌려봤더니 잠겼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네. 하면 지는 여러 번더 돌려봐야 될 거를 한두 번더 돌려보는 선에서 지는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확인 행동, 점검 행동 같은 걸할 때에는 가족분들이 나무라 할게 아니라 옆에서 가족분들이 나도 같이 확인해 줄게 하고 가족분들이 그 확인 행동, 점검 행동을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손을 자주 씻는다, 샤워를 자주 한다 이런 문제들도 손 씻지 마라, 샤워하지 마라 라고 말리실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손 씻게 하고, 샤워하게 하고, 대신에 좀 걱정이 되신다 하면은, 오히려 영양크림 같은 거라든지, 자꾸 손 씻고 하는 것도 피부에 안 좋고 하니까, 영양크림 같은 거 사서 오히려 발라주신다든지, 바르라고 주신다든지, 그렇게 지지해 주시는 쪽이 오히려 더 나은 전략이죠. 그러니까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할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박 행동을 보일 때는 반드시 그 밑바닥에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신으로서는 불편한 어떤 감정, 불편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이 무엇일까, 불편한 욕구가 무엇일까 하는 거는 쉽게, 매우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 강박 행동 자체가 어떤 종류의 강박 사고냐, 어떤 종류의 강박 행동이냐가 바로 직접적으로 그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청결하지 못하다라는 생각, 또는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등등 이런 게그 밑바닥에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미루어서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런 불안한 자신의 감정, 또그 욕구를 가지고 대화의 주제로 해서 네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안심시켜 줄수 있으면 안심시켜 주고 그 생각에 그 감정에 공감해 줄수 있으면 공감해 줘서 그 감정과 욕구를 없애 주시는 데에다가 그 해소시켜 주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강박 행동 자체를 없애려 하지 마시고 강박 행동 자체는 허용해 주시고 밑에 있는 감정과 욕구를 다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일반적인 그냥 원론,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의 그 질문 케이스 강박에 대해서 우리 김민혁 선생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시고 강박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경증적 강박인지, 정신병에 기인한 강박인지, 이게 강박 행동인지, 강박 사고인지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요. 신경증에서 기반한 강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안에 기인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불안이 돈 문제다,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할까 불안하다, 아니면 뭐 휴직을 했다가 내가 다시 복직을 잘할수 있을지 불안하다 했었을 때그 불안에 기인한 강박 행동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불안이 제거되면 그 강박도 많이 옅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강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 기법에서 자기 생각하고 사실과 생각을 분리시키면서 일단은 생각 정리를 많이 하면 그때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이 많아지면 강박이 올라오니까 생각을 정리하는 것들.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아니면 이건 사실이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 작업들을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정신병적인 강박 부분들은 사실 되게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정신병의 특징과 강박 성격의 특징이 같이 합쳐지면, 이게 뭔가 변화되려고 할 때마다 이게 강박이 올라오면, 그것을 계속 고수하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향후 어떤 재활 측면에서, 치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더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들은 점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점진적으로 견디는 방법. 예를 들면, 씻는 시간이 뭐 30분을 씻는 다음 25분, 20분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도움 되는 방법들이 있고요. 신경증적 강박들은 사실 본인이 알고 있지만 이것이 잘안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피곤할 뿐이죠. 뭐, 이게 왜 제자리에 놓지 않았는가, 지저분하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같이 사는 배우자나 주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현재 뭐,
그런 어떤 신경증적 강박을 치료하는 노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상상 기법이라든지 심리 치료적인 효과가 굉장히 잘 나는 어떤 치료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인이 정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 강박을 좀 치료를 잘 하는 곳에서 심리 치료를 하게 되면 강박이 매우 많이 옅어지고 그리고 100%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강박적인 특징은 주변 사람들이 견디고 가족이 견딜 만하다 싶은 정도에서 선까지는 치료적인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서로 이런 부분들은 나는 못하니까 너는 하되 나는 못하니까 요거까지는 해줄게라고 해서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자기 강박적인 부분들을 상대방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정하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죠.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